597년 조국 백제를 떠나야 했던 비운의 왕자. 그리고 지워져버린 역사의 흔적. 1400년 동안 잊혀져 있던 백제의 또 다른 역사가 되살아난다. 여러분께서는 혹 임성태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임성태자. 사실 우리 역사학계에서조차도 낯선 이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임성태자가 세간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었습니다. 오우치라는 이름의 일본인 부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자신들이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들인 임성태자의 후손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난 지 1400년 만에 그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1400년 만에 우리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난 임성태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오우치 부부는 왜 그들이 임성태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걸까요? 지난 4월 15일 일본의 오우치 부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네, 한국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1400년 の歴史の中で自分があの親からいただいた系図によって徐々に年齢とともに不思議とこう韓国が恋しくなるとそういう感情を持つようになってどうしても先祖のお墓へ参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うこの年になってきたんでもうこの機会を逃したら 20년 전 부모로부터 족보를 물려받은 후 자신들의 시조인 임성태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임성태자는 성왕의 셋째 아들. 인근 문화원에서 제공한 백제왕의 복식을 하고 성왕의 능에 참회의 제의를 올렸다.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난 지 1400년 만의 일이다. 유규의 선부 그다라오의 보전에 누가즈키 오사마 유카리의 45세의 고에 오우치 키미오 온마에니 가시코미 츠츠신데 모시아게마스. 다이오 카사네 지다이오 코에테 야또 타이보노 센조노 치에 타다이마 카이테 마이리마시타. 와타쿠시노 전신 와 요로코비토 코훈 니 우치 후레테 오리마스. 가나와누 네가이 나가라 토키오 타그리 요세테 데모 직접 하이에츠 노 에이 니 욕시 고성간을廃したい欲望に駆られております. それによって今までは心はつながっていましたんですが現物土によって歴史がなんか 一本につながるような気がするんで、ぜひこの土をもら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王様に頼んで少しいただきました。 인쇄소의 디자이너로 일하는 오우치 씨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정리, 3천만 원을 익산시와 부여군에 기부했다. 지금의 1400년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께서
아니 저 아래 탑 아래 목탑지 흔적이 또 있습니다. 도대 から して 네. 토대 기단부터 다 똑같죠. 모두 똑같죠. 結局先ほども話し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立って先祖が同じ景色、山を見たり、そういうものを愛したところへ同じ場所に立て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嬉しいです。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부부를 역사 수업 시간에 초청했다. 안녕하세요. 네 미술이라든지 뭐 도예라든지 모든 기술자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경제도 오호구치 가문의 그 내력 사모님 반대 같은 거 전해 주신. 자, 그것도 그랬어요. 初めて韓国の国に関心を持ちまして、それで一度くだらんのお墓にお参りしたい、もう20年の思いが今日になりました。大変誇りに思って、昨日先々日こちらの土を踏んで 先祖のことを思いを巡らしたんですが、先祖が愛した山川土。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조상을 이어받는 같은 빛을 이어받는 그 사람으로서 난생 처음으로 이 땅을 바라봐 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그 조상에 자기 조상들이 지금 みんなの顔を見ているうちにだんだんこの子たちと僕は先祖を一つにしている DNA を共有している 仲間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きたので、多分彼らも話しているうちにそれが伝わ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상황이 보았고 임성태자가 느꼈던 모든 것을 담아가려는 듯 그들은 그렇게 1400년 전 백제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오우치 부부의 이번 방문은 5박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14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과 마주하는 긴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우치 가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오우치 가문에서 보낸 사신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1399년 정종 1년대 일입니다. 저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인들은 저의 세계와 성씨를 알지 못하오니 이것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 지후, 그러니까 백제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우치 가문이 이렇게 조상에 대한 기록을 보내달라며 조선을 방문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만 봐도 150년간 63차례나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치 가문,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때 서경이라 불리며 교토와 쌍벽을 이루던 도시 야마구치. 황무지였던 이곳에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오우치 가문이었다. 지금도 거리 이름은 물론 상점이나 학교도 오우치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다.
루리코사 5층 탑은 일본의 3대 명탑 중 하나로 오우치 가문의 번영을 웅변하듯 야마구치의 한복판에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김아상. 야마구치의 도시를 건설하고 오우치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히로요다. 14세기 무렵 야마구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지도엔 요즘의 신도시 못지않은 철저한 기획도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수도였던 교토를 모델로 해 관공서, 상가, 주거지가 기능별로 구획돼 있으며 규모 역시 교토에 필적할 만큼 큰 도시였다. 山口を訪れた宣教師は1万個以上の大変大きな都市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話をしています。実際に発掘調査をしていますと、大体、3キロメートルどこを掘っても、町の、跡が、見つかっていますので。以前の姿とは크게바뀌지않은山口엔오우치의관저터가지금도남아있다。오우치의館跡で、小勝木山跡ですね。14세기중반부터200년동안일본을호령하던오우치가의주거지이자영토집의 거점으로 쓰이던 곳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정원에서는 일회용 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돼 화제를 모았는데 한 번에 1500가지의 요리가 사용된 중세 일본 최대 연회가 열렸다는 증거였다. 성대한 향연이 끊이지 않던 오우치 관저. 이곳은 일본 최고의 귀족과 학자, 예술가들이 몰려들던 중세 일본 최대의 도시였다. 오우치 관저의 복원도를 보면 규모 면에서도 당시 무로마치 마쿠의 쇼군 관저를 압도하고 있었다. 日本全国で見つかっている守護所をですね、比較していくと、西日本でも最大クラスの、西日本でも一二を争うぐらい大きな、敷地を持っていた、200メーター四方あ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中世古室町時代の最大の、館であったと。幕府将軍의지위が천황을능가하던시절。 오우치 가문은 어떻게 쇼군보다 더 큰 관저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시대로 각 지역의 영주들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던 시기였다. 이 시기 오우치가는 서부 7개국을 병합한 최강의 군대로 한때 쇼군을 쫓아내고 막부의 실권을 장악하기도 했던 일본 최고의 가문이었다.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방대한 세력권을 형성한 오우치가.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인가. 야마구치시 고류사에서 출토된 8만 9천 개의 조선과 명나라 동전. 이것은 오우치 가문이 국제무역을 했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오우치 관저에서 출토된 다량의 조선 및 중국 도자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력이 強くなった 背景というのは 一つには 強力な武力があった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
それ以上にですね、貿易によって富を築く力を得ていたことが他の大名と違っていた点だと思います。14세기무렵오우치가는일본의국제무역에서가장중요했던두무역항하카타와사카이모두를영토안에포함시키고있었다또한중계무역의거점이던상중하관역시야마구치현안에있어오우치가의영토는철저하게국제무역을염두에둔것이었다오우치가문은왜그렇게무역에집착했던것일까백제부신사야마구치현에있는이신사는이름뿐아니라구조역시특이하다신사의정문이바다를향해열려있다이신사가의미하는것은무엇일까이것은당연한것이라구다라를충분히인식하고있기때문입니다어찌되든가까이가고싶었습니다구타나베라는지명은아여기일대가전부구타나베입니다이곳은즉오우치가이해안에이해안에이해안에이해안에이해안에이해안에つかさどらせるしていただくためにくだらの人々を呼び寄せたことはまず間違いないでしょう오우치가는밀무역과약탈로조선을괴롭히던왜구를수차례소탕하기도했다조선은그담례로독점적무역권리를부여한다통신부일종의무역허가증으로반으로쪼개진좌우를각각보관하다무역시확인하는표찰로사용했다오우치가문이일본내교류거점으로활용하던조후쿠사이에서지난2004년특이한유물이대거출토됐다조선의궁궐지붕에올려지는잡상조각이발견된것이다또한타량의기화가출토됐는데봉황과용이새겨진이들기화는전형적인한반도기법으로제작된것이다この瓦の特徴というのは朝鮮半島の中でもですね特に王族系の瓦そういったものに使われる瓦とよく似ている建物というのは日本式の瓦が混ざっていませんのでまさに韓国の方の建物が再現していたと想定されます오우치가는야마구치중심부에완벽한조선식궁궐을짓고일본내유력인사들과교류를했던것이다14세기야마구치의도시를건설하고전일본을제패했던오우치그들은끊임없이한반도를그리워했던백제의후손이었다지금보시는이것은조선의문신신숙주가1471년일본을돌아보고쓴해동제국기에나오는지도입니다특히야마구치일대는다른지역과는달리오우치라는이름까지넣어두었습니다이책에는오우치가문의군사력이일본최강이며백제후손으로우리나라와가장친하다이렇게쓰여있습니다한때일본경제의 50% 를장악했던오우치가문은필요하다면
막부의 쇼군까지도 갈아치울 만큼 당대 최고의 막강한 세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조선풍에 집을 짓고 왜구를 처단하며 백제기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과연 백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오우치가의 시조 임성태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도쿄의 한 사찰. 매년 열리는 봄맞이 축제가 한창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쪽에선 우리나라의 부채춤이 공연되고 있었다. 서기 937년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이 절은 묘견보살을 모시는 불교의 한 종파에 속한다. クダラでは、中尊信仰が非常に盛んでしたから、そんな関係で、やはり自分たちの信仰をこの地で行うという意味で、ここのところを選んだで、お宮を建てたというふうに伝えられております。 불교가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과 결합해 생겨난 묘견 신앙은 백제에서 온 불교였다. 다분 신화から 한국의 쿠다라에 伝わったのをさらに 쿠다라의 왕의 一族の 方が 일본에 伝えたと. 백제 왕족. 사찰의 한쪽 벽면엔 그 왕족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임성태자였다. 슬퍼하는 백제인과 감격해하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거북이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는 임성태자. 일본에서 임성태자는 불교를 전해준 백제 왕자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도쿄 옆에 위치한 지바현 후나바시. 오우치 가문의 내력을 취재하기 위해 오우치 부부를 다시 찾았다. 부인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구입한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순수 일본인이지만 집안의 뿌리 찾기만큼은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다. 수백 년을 내려온 오우치 가문의 족보. 긴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인 바로 이 족보가 오우치 가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이끌게 한 원동력이었다. 거기엔 임성태자가 가문의 시조로 또렷이 쓰여져 있었다. 来たクダラの王子がタタラ浜というところについて、それで鉄の技術を持ってきた。タタラというのは不意語を意味するんで、そのタタラ製ということを名乗っております。それでですね、でこの大内氏というのはその
地名に住んだことで大内氏、大内という場所に住んだので大内氏と。족보는임성태자와그후손들의행적을생생하게기록하고있었다도쿄에서 1000km 떨어진야마구치현의구다마쓰시세토내해의입구에위치한지리적조건으로일본의중요한교역항이다일본의권위있는한지명사전엔구다마쓰의옛이름이구다라스즉백제진이었다고적혀있다구다마쓰의한사찰임성태자와관련된전설이기록되어있다해서찾아갔다취재진을처음맞이한건한무리의거북이때임성태자가타고온그거북을의미하는것일까1300년전세워진주토사는창건당시큰산전체가사찰이었을만큼대규모였다내부에는임성태자관련기록으로빼곡히채워져있다이그림은구다마쓰에내려오는전설을형상화한것으로595년큰비열이소나무에떨어져7일밤낮으로빛났다는것이다부라구노모노가오도로이테이때난데아로우가도이후나코도데우라나이오이타시마스토혹신미오켄데아로우そして今から3年のうちに百済の国から臨床大使が来られるんだと。현재구다마쓰시의상징탑은이전설을토대로비열이소나무에떨어진형상으로만들어졌다고한다야마구치현일대는가는곳마다임성태자관련전승이생생하게남겨져있었다구다마쓰시옆에위치한호후시시의역살기술한향토지에서임성태자에대한매우주목할만한기록을발견했다水光天皇の5年ですね大内氏の祖である百済の国の臨床大使来朝日本に来てそして着眼ありてと岸に着いたということ전해지는얘기가아닌역사서에기록된임성태자를최초로만나는순간이었다호후시역사는임성태자의일본도착을매우구체적으로기록하고있다백제를출발한임성태자가상륙한곳이바로이곳타타라해안이다타타라는오우치가문의족보에서임성태자가사용했던본래의성바로그타타라와정확히일치한다일본어로제철을뜻하는말타타라당시제철은새로운문명을여는신기술이었다임성태자는아직철을만들지못하던야마구치지역에제철기술을전파했던것이다야마구치는다른지역에비해타타라유적지가월등히많이발견되고있어일본학계는이곳이고대최고의제철단지였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호후시지방관청유적에서주목할만한유물이출토되기도했다연대측정결과서기750년경제작된것으로보이는목간이었다
관청에서 쌀 열 속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영수증으로 지급된 것인데 눈길을 끈 것은 쌀을 바친 사람의 성이 바로 타타라라는 것이다. これまで文献上では平安時代までしかその記録たたら氏の記録が残って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ふうに文字に書かれたものとして奈良時代までさかのぼってですね、たたら氏がいたということが証明されたということで大変大きな発見だと思います。 조선과 명나라 동전이 대거 발견됐던 고류사. 임성태자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이다. 창건 당시에는 매우 큰 규모의 사찰이었다고 하는데 승려의 숫자가 무려 500명에 이르고 그들이 묵는 숙소인 요사가 120개나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이곳엔 진귀한 보물 세 가지가 전하는데 바로 임성태자가 직접 사용하던 유물이라고 한다. 아, 고시라이 다 맞지가 않을 거 아니면서. 네, 머리에 쓰던 관모와 피리 그리고 칼이다. この刀はですね、臨床大師が持ってこられたと伝えられております。で、ここに銀の象眼がございますけども、こういうのが非常にその日本でも類例のない珍しいものと言われておりまして。 양날의 칼은 한날로 이루어진 일본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후대에 별도 제작된 손잡이엔 오우치가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야마구치현은 지난 2006년 이 칼을 현 문화재로 지정했으며 학계에선 제작 연대를 최소한 7세기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성태자. 그는 더 이상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1400년 전 일본의 불교를 전하고 제철 기술을 전파했던 오우치 가문의 시조였던 것이다. 이 족보는 오우치 가문과 임성태자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마는 항상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우치 가문은 16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특히 근대에 접어들면서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자 집안의 어른들이 관련된 유물과 기록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족보만큼은 집안의 며느리가 꼭꼭 숨겨두어서 아찔한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데 이렇듯 확연한 발자취를 남긴 임성태자가 왜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남아있질 않은 걸까요? 수많은 오우치 가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질 못했습니다. 그는 왜 우리 역사 기록에 남아있질 않을까요? 혹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본의 역사서는 임성태자를 성왕의 셋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성왕은 백제 26대 임금으로 수도를 부여로 옮긴 뒤 한강유역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신라군에게 죽음을 당한 비운의 국왕이었다. 삼국사기는 그가 두 명의 왕자를 두었다고 전할 뿐 다른 왕자나 공주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1994년 능살리 절도에서 나온 유물은 새로운 인물의 존재를 알려준다.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의 명문에 창왕의 누이, 즉 성왕의 딸이 등장한 것이다.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에 등재되어 있는 왕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왕 중심으로 왕이 계승권을 가지고 왕에 올랐고 또 그와 관련된 극소수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많은 왕자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역할이 없었을 때는 기록에 전혀 남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만 하더라도 왕자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던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난 것은 597년. 그해 백제는 왕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듬해 598년 위덕왕이 사망하고 무왕이 즉위할 때까지 3년 동안 무려 3명이 왕위에 오르고 3명의 왕이 죽는다. 이 같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백제 왕권을 두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혼돈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파랑이랄까 기복이 심했던 그런 그 미묘한 시점에 그 임성태자가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이것은 이제 편안한 마음에서 단순한 문화사절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임성태자가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겠는가. 597년 그것은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나 야마구치로 가야만 했던 단서가 아닐까.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듯 야마구치엔 또 한 명의 왕족이 도착한다. 林正大使の母親、清明王の妃が、この地に流れ着きました。そして、この神社は、百済の清明王の妃と林正大使を祀ったことを起源とする神社です。 신사 인근엔 성왕 비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왕비는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게 됐을까? 감호 신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들 임성태자를 그리던 왕비가 신하들을 이끌고 이곳을 찾아 정착했다고 한다. 임성태자의 공양탑이 있는 조후쿠사에 오우치가의 역사를 탐구하는 오우치 문화탐방회 회원들이 모였다. 私どもはこの度時を超え代を重ねてついに王族が眠る陵を大使の思いを携えて訪ね詣でてまいりました。
霊前に長のご無沙汰を詫び、大使の望郷の念を伝え、さらに御霊を 守り続けておられる地元韓国の皆様に御礼を申し上げてまいりました。敬愛する私たちの臨床大使を、どうぞこの地で安らかに眠られますよう、子孫一同が願いともにお祈り申し上げます。そしてくだらは私たちを通して生き続けることでございましょう。오우치 부부는 한국에서 가져온 백제의 흙을 임성태자의 공양탑에 정성껏 뿌렸다. 이만의 감성은 ほっとしたことと多分今までいろいろ祖国を持ってた先祖がお前よくやってくれた と言ってくれてるんではないかと甘える気持ちもありますし、ほっと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1400년 전 사랑했던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백제 왕자에 비해 임성태자는 후손들이 가져온 아버지 성왕릉의 흙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임성태자는 백제왕실의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패배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일본에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백제왕자 임성태자, 우린 그의 아픔과 절망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려봅니다.